한 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예전 여러분. 야 좋구만. 역시 꽉 잡히는 게 좋지.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후나틱기어에서 출시한 게이밍 마우스 클러치2와 플릭2 두 개의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두 제품 다 여러분 가격은 동일하며 인터넷 최저가 75,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프나틱기어란 네임밸류, 이 프나틱기어는 여러분 프나틱팀에서 만든 브랜드고 프나틱팀은 유럽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e스포츠팀 중에서 단연 최고의 역사와 전통 팬텀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2004년 창단을 해서 7년 동안 카스 1위 팀으로 군림하며 3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 유럽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5회 우승, 시즌 1 롤드컵 초대 우승팀이자 유일한 비아시아 우승팀이 바로 프나틱 팀입니다. 그 유명한 프나틱 팀이 만든 이 게이밍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 박스 퀄리티랑 이제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정면에는 클러치2와 플릭2 게이밍 마우스에 여러분 사진이 이런 식으로 프린팅 되어 있고요. 다음에 박스 좌측에 보시면 클러치2는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의 원딜 프로게이머 레클레스 사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플릭2는 히로스 프로게이머 쿼크닉스의 사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두 분 다 전부 다 이제 해외 프로게이머들에서 그런지 아주 잘생겼어요. 야, 그리고 코 크기가 거의 여러분 김성태님만 하네요. 그리고 박스 우측에는 프나틱 팀의 대우승 경력과 간략한 커리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커리어들은 여러분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겠어요. 매년마다 저기 바뀔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커리어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박스 아래쪽에 여러분 이 게이밍 마우스의 이제 사이즈, 무게, 상세, 스펙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뒤편에는 이제 프나틱키가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상세한 기능들이 저런 식으로 전부 다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성품은 마우스랑 당연히 이런 품질 보증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두 마우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좌측에 보이시는 게 클러치, 우측에 보이시는 게 플릭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게이밍 마우스는 여러분 이제 비대칭형이고 플릭 게이밍 마우스는 대칭형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대칭형이냐 비대칭형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네요. 우선 클러치2 게이밍 마우스의 크기는 여러분 세로 길이 131mm,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66.2mm, 높이는 43mm의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무게는 97g 정도로 아주 가벼운 마우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릭2 게이밍 마우스의 크기는 세로 131mm, 가로 70.2mm, 높이는 40mm, 무게는 93g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클러치2가 한 4g 정도 더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비대칭인 클러치가 3mm 정도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대칭형인 플릭2가 4mm 정도 더 깁니다. 그 대신 전체적인 길이는 131mm로 두 제품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두 개 전부 다 크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야 근데 마우스 여러분 진짜 허물랑 예쁘네. 와 밑에 디자인 보세요. 실화냐 근데? 우선 엄청나게 마우스가 고급지고 예쁩니다. 상세하게 여러분 한번 마감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선 클러치2 마우스 이제 생김새랑 마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는 여러분 이제 비대칭형 마우스고 위에 보시면 상당 커버가 이렇게 여러분 일체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커버의 마감 재질은 아주 보들보들한 마감 재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아주 완벽하게 무광 느낌, 고무 느낌이 나는 러버 코팅이 된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감 중에 한 개이기도 하죠. 그리고 양쪽 사이드의 마감 당연히 하이엔드급 제품이기 때문에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에는 클러치라고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좌측에는 매크로 버튼 두 개와 프나틱 팀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나틱 팀 로고에서 나중에 여러분 LED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이 고무 마감 퀄리티도 만져보면 여러분 야 진짜 보들보들하게 좋습니다. 역시 프나틱 팀이란 네임밸류에 맞게 아주 전부 다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라인에 여러분 매크로 버튼, 야 이거 여러분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우선은 크기가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기고요. 진짜 버튼 크기가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누를 맛도 나고 누를 때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사이드 라인의 버튼이 큰 마우스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버튼 마감을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는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르는 면은 이게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야 진짜 이렇게 세심하게 마감 퀄리티를 준 마우스는 저는 이때까지 처음 보네요. 그리고 마우스 측면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앞쪽 마감까지 전부 다 무광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측면 마감까지 엄청나게 고급집니다. 보통 3-4만원대 좀 저렴한 이제 국산 브랜드 마우스 보시면 측면은 보통 이런 플라스틱을 쓰긴 하는데 진짜 싼티난 플라스틱 쓰거든요. 근데 이 포나틱 마우스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고급진 마감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휠이랑 버튼 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쪽도 전부 다 무광 느낌이 나는 러버 코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휠 퀄리티를 보시면 여러분 야 제가 돌려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따다닥딱딱 걸리는 그런 스냅힐입니다. 그래서 휠을 굴릴 때 여러분 느낌이 야 겁나게 좋아요. 그리고 휠은 여러분 당연히 고무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고무들은 엄청나게 푹신푹신하고 좋은 고무 마감 체질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밑에 쪽을 보시면 여러분 이 미끌림 패드 크기가 허벌나게 큽니다. 이야 실화냐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마우스랑 비교했을 시 이 미끌림 패드 크기는 제가 보기엔 한 5배? 10배? 그 정도로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을 할 때 아주 좋은 느낌을 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마우스는 밑에 하체 마감까지 완벽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어디 흠잡을 곳도 없고 색상도 그렇고 아 너무 예쁘게 나온 마우스네요. 그 다음에는 플리2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전체적인 마감이나 힐의 마감은 여러분 클러치2랑 당연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클러치2랑 동일하게 마우스 우측엔 여러분 플릭이라고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좌측 사이드로 당연히 포나틱 팀 로고랑 버튼이 두 개 들어가 있고 버튼 마감이랑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뒤쪽 방디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포나틱 팀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LED가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마우스의 연결 케이블은 일반적인 전선 케이블인데 전선 케이블에는 고무 마감인데 엄청나게 고급지고요. 그 다음에 USB 연결 케이블에는 포나틱 팀 로고가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포나틱 유틸리티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이엔드급 제품답게 이제 키보드 마우스 전부 다 통합 유틸리티고요. 유틸리티는 한글 버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직관성 있고 편리하고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우스 커스터마이징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에 대한 유틸리티 화면이 생성이 됩니다. 프로파일은 총 3개의 프로파일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성능에 보시면 DPI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릭 했을 때 여러분 100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X축, Y축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하이엔드급 제품 유틸리티답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시면 DPI는 1단위까지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앵글 스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끄기, 켜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앵글 스냅은 제가 보기에는 직선 보정 기능 같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분 LOD라고 있는데 2mm, 3m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마우스 센서와 표면까지 거리에 응답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만원대 제품이 넘는 보통 하이엔드급 유틸리티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폴링 레이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폴링 레이트는 당연히 여러분 응답속도기 때문에 1000으로 해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LED 기능을 보시면 여러분 페이드랑 펄스 두 개가 있습니다. 페이드라면 색깔을 뭐 랜덤, 레인보우, 글라디언트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피드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효과가 여러분 페이드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색전환 모드라 보시면 돼요. LED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른 색깔로 색순환되는 모드가 페이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펄스 LED 효과입니다. 펄스 LED 효과는 여러분 레인보우, 랜덤, 단색깔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스피드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펄스 효과는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숨쉬기 효과, 뭐 LED가 이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면서 이제 호흡되는 이제 호흡 효과라고 부르죠. 이런 이제 호흡 효과가 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 설정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크로 버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버튼은 총 뭐 한 6번, 4번, 5번 이렇게 3개 정도의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매크로 액션에 보시면 기본, 단추, 리맵핑,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 오픈, 파일 링크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액션을 여러분 키보드 매크로로 해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뭐 생성하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현재 만들어 놨긴 한데 여러분 이게 매크로 편집에서 매크로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저 매크로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프나틱 키보드 리뷰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프나틱 마우스만 사시면 여러분 매크로 설정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현재 매크로 사용은 이제 키보드에서만 가능하고 주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 거면 무조건 프나틱 키보드가 한 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은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 프나틱 키보드 리뷰할 때 말했지만 저 매크로 생성하는 게 여러분 정말 불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접했던 그런 매크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뭐 프리미어나 에펙처럼 저렇게 키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뭐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려고 저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기 여러분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될 때 저 매크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의 센서는 여러분 최고의 센서 PMW3360을 탑재하고 있으며 초당 이동거리는 250IPS, 그 다음에 가속도는 최고의 가속도 50입니다. 그 다음에 폴링 레이트는 당연히 1000이며 DPI는 최대 12000DPI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초반에 설정된 마우스 DPI는 400, 800, 1000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두 제품 다 100g도 안 나가는 전부 다 아주 가벼운 90g의 마우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우스 여러분 LED를 보시면 여러분 위쪽 휠 쪽에 LED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좌측면 이제 프나틱 로고 쪽에서 LED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보셨을 때 이제 DPI 버튼에 LED가 들어오고 DPI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마다 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여기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또 LED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뒤쪽 방댕이 쪽에 있는 이제 프나틱 로고에서는 LED가 안 들어오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LED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를 잡았을 때 마우스 가리는 면적 이러면 LED를 안 넣고 이제 마우스를 잡았을 때 보이는 면적 휠 쪽 그 다음에 DPI 쪽 그 다음에 좌측 프나틱 로고 쪽에는 LED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선 이 플릭2 마우스 그립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릭2 마우스 여러분 정확하게 반대를 나눴을 때 대칭형 마우스고 양쪽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오야 이거 잡았을 때 이게 대칭형 마우스거든요. 그런데도 잡았을 때 아주 풍부한 그립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야 엄청나게 좋네요. 와 근데 대칭형 마우스가 이렇게 그립감이 좋은 마우스가 드물긴 한데 뭔가 딱 잡았을 때 이 손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수동 손가락 요쪽에 싹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광클도 가능하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제 손이 마우스를 잡았을 때 자기 있을 곳을 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 손 크기가 F10 손 크기인데 잡았을 때 크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잡았을 때 손에 거의 딱 맞는다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F10 손 크기, F11 손 크기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정말 딱 맞는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잡는 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은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고 뭐 저처럼 이렇게 무덕하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보통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클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클을 하기엔 이렇게 보통 그립감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제 총을 쏠 때 단발 광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광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감마다 조금 마우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아재 분들은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잡아요 편하게. 왜냐면 여러분 뭐 설계를 하거나 막 디자인을 하는데 그렇게 광클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바둑이나 장기 두듯이 뭐 장군이요 멍이요 뭐 세워라 내워라 이런 식으로 보통 클릭을 하기 때문에 뭐 저처럼 아재 스타일로 마우스를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딱 맞는 마우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칭형 마우스 클러치 그립감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뭐 끝났네 끝났어.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오른쪽 빵댕이가 튀어나오고 왼쪽 허리가 들어간 마우스 금형은 절대 그립감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다 늘 말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런 금형의 마우스도 여러분 그립감이 조금씩 달라요. 그 그립감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이 오른쪽 빵댕이 크기마다 다릅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슈퍼 빵댕이, 중간 빵댕이, 슬림한 빵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른쪽 빵댕이가 좀 심하게 오리궁댕이에요. 한마디로 한쪽 빵댕이가 너무 크다 그 말이고 요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딱 중간 정도
빵댕이 사이즈. 근데 이 마우스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슬림핏, 그냥 슬림핏 빵댕이입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어떤 그립감 차이가 있냐, 둘 다 그립감은 비슷비슷한데 마감마다 조금 그립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빵댕이 크기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마우스는 제가 잡았을 때 손이 조금 더 이쪽으로, 이 새끼손 조금 더 튀어나오죠. 왜냐면 이쪽 빵댕이, 그러니까 이 손 모든 면적에 마우스가 닿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마우스는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손에 꽉 찢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마우스를 잡았을 때는 여러분, 이제 이쪽이 오른쪽 빵댕이가 좀 더 슬림하니까 잡았을 때 이쪽 손가락 새끼 쪽 요쪽 라인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좀 더 꽉 쥘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립감이 더 좋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굳이 비유를 해드리자면, 야 이걸 뭘로 비유해야 되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으면 야 크다, 야 풍만하네, 야 좋구먼, 뭐 이런 느낌이고, 얘는 잡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딱 좋네, 손에 그냥 딱 맞구만, 야 꽉 쥐어진다,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우스는 잡았을 때 이 마우스보다는 조금 큰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얘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았을 때 이제 이 마우스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공간이 더 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마우스 길이는 동일하나 높이가 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감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두 개 중에서 저한테 만약 한 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얘죠 여러분. 야 좋구만, 역시 꽉 잡히는 게 좋지. 그리고 마우스의 클릭감, 뭐 마우스 클릭감이라면 믿고 쓰이는 없는 스위치 아닙니까? 당연히 클릭감 여러분 엄청나게 좋고요. 근데 한 번씩 구독자분들이 클릭감이 높아요 낮아요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클릭감이 높은지 안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낮은 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마우스는 여러분,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마우스랑 비교했을 때 눌러봤을 때는 클릭감이 어떻냐면 뭐 조금 높아요. 막 이렇게 눌러지는 그 정도 클릭감은 아니고 그냥 조금 힘을 줘야지 눌러진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클릭감이 일반 마우스들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마우스라면 사이드 버튼, 야 진짜 이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야 대박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이드 크기 금지막하게 크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무광 느낌이라서 엄청나게 좋고, 누를 때 감도 좋고, 야 누를 때 여러분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와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오, 그래서 클릭감이나 양쪽 사이드 버튼 느낌 이런 거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지금 현재 1시간 동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우스 여러분 제가 썼던 마우스 중에서 뭐랑 비슷하냐면 생긴 거랑 디자인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런데도 쓰고 있는데 계속 쪼이 제품들 있죠? 제가 쪼이라고 말해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쪼이 제품들이랑 진짜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 휠이 거의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EC1B 마우스 있죠 여러분, 그 휠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휠을 굴릴 때 이 스냅 느낌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고무 마감 처리랑, 이 사이드 라인 마감 보들보들한 거랑, 그리고 위에 쪽에 이 보들보들한 느낌이 진짜 비슷합니다. 뭐 차이점이 있다면 쪼이 제품들은 소프트웨어가 없고 LED가 안 나온다 그런 거고, 마우스 센서 감도, 야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데 당연히 가속도 50이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4K 모니터에서도 여러분 아주 세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고의 센서 PMW330이 들어갔으니까 엄청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센서 감도는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럼 이 마우스 밑에 패드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와 이 슬라이딩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소리가 아예 안 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네요. 진짜 마우스 패드 밑에 이런 게 큰 건 처음 봤긴 한데, 야 진짜 크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와 슬라이딩 해보시면 거의 작살납니다.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이 마우스 제 취향입니다. 그냥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 그 말인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프라티키에서 출시한 클러치2랑 플리2 게이밍 마우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네요. 우선 이 마우스 여러분 제 총적인 평가는요, 우선 단점을 말하면 여러분 마우스 자체만으로 놓고 치면 단점이 거의 한 개도 없는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마우스만 구매를 하시면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나트 키보드가 없으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점은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매크로 편집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나 그 매크로 편집 프로그램이 아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보기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여러분, 이 마우스가 여러분 현재 75,000원입니다
근데 10만원대, 15만원대 넘는 그런 게이밍 마우스랑 비교를 해도 뭐 마감 퀄리티나 성능, 슬라이딩 감도, 휠 스크롤 한 개도 안 밀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10만원대 넘는 제품보다 이 제품이 훨씬 더 좋아요. 써보시면. 그래서 이 마우스는 가격이 뭐 싸고 비싸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거의 인생 마우스다 할 정도로 아주 높은 만족감을 줍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 이 클러치 2가 무선 버전도 나왔으면 진짜 좋겠네요. 제가 무선 마우스뿐이 안 쓰기 때문에 아 진짜 저 클러치 2 저기 무선으로 나왔으면 제가 바로 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포나틱 기어에서 여러분 무선 게이밍 마우스도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75,000원에 야 75,000원에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고? 말이 되냐 근데. 야 대박이다. 야 역시 에이 이거 아니구만. 야, 역시 마우스는 비대칭형이 짱이지. 야 진짜 취향저격